아이, 묻으세요, 송 이사님. 어, 정 이사. 이 주먹만 쓰는 사람이 뭘 알겠어? 이 형님도 이 마이애미 보스들처럼 이 중절 뭐 하나 있어야지. 너나 그거 쓰고 싸돌아 다니다가 구마자한테 쳐 맞으세요. 우리 형님은 취미가 남다는 분인 게 요런 꼬꼬지 요거 딱 요거 하나 딱 요라고 꽂으면 왜 그래? 어, 그래서 아니야. 형님, 또 점식도 로꼬였다. 그래? 아무튼 나는 형님을 사랑해요. 내가 더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합니다. 내가 더 사랑해. 내가 더 너희들 날 사랑하긴 하는 거냐? 사랑한다, 형님! 어제 내가 말이야 여기서 콘택트 렌즈를 잃어버렸어. 한번 찾아봐. 손톱 깎은 거잖아. 발 뒤꿈치 깎은 거잖아. 야, 의자 밑에 찾아봤나? 패스! 찾아봐. 저 없는 거 같은데요? 니들 날 사랑하긴 하는 거냐? 사랑합니다, 형님. 정신들 차려. 요즘 왜 이렇게 기관들이 해해졌나? 날 위해서 뭔가 좀 준비한 게 있다면서. 형님,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중절 만화 준비했습니다. 나 이런 거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 그래. 난 야구 모자 좋아하는데. 핫! 마이애미 야구 모자입니다. 괜찮은데? 아주 멋있어. 근데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말이야, 어? 나 저거 말이야, 화분 키우는 거 다 포기하고 옛날에 끝냈는데 화분을 선물로 줬어? 그게 제정신이야? 야, 이거 뭐야! 헛! 산삼 형님! 산삼은 씹어먹어야 제맛이지. 좋은 건 형님부터? 날 사랑하긴 하는 거냐? 사랑합니다, 형님! 야, 근데 저 자식은 표정이 아까부터 왜 저래? 김 실장, 무슨 일이야? 아, 제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 아, 자존심 상해. 야, 자존심 상하는 건 남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해봐. 뭔데? 다 풀어줄게. 아, 제가 오늘 헌혈하러 갔는데요. 이 간호사가 이거 알코올 선물로 팔을 이렇게 닦아주더라고요. 근데 솜이 까매졌어요. 자존심 상해. 새까맣게 거기 봐, 하얘. 자존심 상해. 너는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지. 나는 여자친구가 이사한다고 그래갖고 무거운 땅 집을 찍길래 내가 들어줄게 하고 요라고 앉았는데 엉덩이 골보였어. 야, 그건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말이야 여자친구랑 스키니진 사러 백화점 갔는데 스키니진 입었다 딱 달라붙는 거 벗으니까 팬티 같이 내려갔어. 종업원이 팬티 가져가라고. 여자친구 가서 팬티 가져오고. 자존심 상해. 니들 나 사랑하긴 하는 거냐? 사랑합니다, 형님. 정신들 차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딸내미 말이야 20살 된 거 알고 있지? 예. 근데 어떤 정신 나간 남자놈들이 계속 집 잡거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형님, 왜? 형님 밑에서 7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 제가 직접 보디가드해서 반경 1m 있는 남자를 제거하겠습니다. 좋아. 아따, 그러면 안 되지. 형님 딸 근처에 남자 얼씬도 못하게 근처에 있는 것들 싸그리 없어버리겠습니다. 좋아. 네가 제일 가까운 게 너부터 죽자. 난 아빠인데 나한테 그래. 날 사랑하긴 하는 거냐? 사랑합니다, 형님. 회의 시작하자. 정신들 차려. 이번에 우리가 합법적인 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그래. 영화 사업에 좀 진출하려고 하는데 뭐 좋은 거 없나? 형님, 세계적인 슈처에 따라서 이 액션 영화가 좋습니다. 액션 영화? 형님, 영화는 뭐니뭐니 해도 3D여라. 3D? 예? 액션 영화가 좋습니다. 3D? 액션 영화. 아, 3D? 액션! 3D! 이렇게 해서 모르겠다. 형님, 영화 아저씨입니다. 3D도 영화는 아바타 3D 영화. 아바타? 형님, 야, 이거 3D인가 이거. 야, 파도가 오는 것 같은데. 파도가 점점 나한테 오는 것 같아. 야, 파도가 오는 것 같아. 야, 사랑하긴 하는 거야. 사랑합니다, 형님.